자리에 앉아서 시작할게요. 매트 긴방향으로 엉덩이 바닥에 내려놓고 두 무릎을 세워주실 거고요. 두 발의 간격은 어깨 넓이 정도로 조금 넓게 열어주세요. 양손은 손가락이 뒤를 향하도록 엉덩이 뒤쪽 바닥을 짚어주시는데 이때 어깨 이렇게 기대어 있지 않을 겁니다.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가슴을 조금 부드럽게 열어주시고요. 어깨와 귀가 최대한 멀어지게 이제 거기서 천천히 무릎을 오른쪽으로 쓰러뜨려 보고 다시 반대쪽으로도 엉덩이가 앞뒤로는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쓰러뜨려 보세요. 이때 무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골반, 고관절의 느낌을 조금 잘 관찰해 주세요. 호흡하면서 조금 더 이어가 봅니다. 무릎 좌우로 조금 더 왔다 갔다 해주시다가 이제 천천히 오른쪽으로 무릎을 모두 쓰러뜨려 주시고요. 거기서 오른쪽 발목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주세요. 발목의 바깥쪽으로 무릎을 지그시 누르고 시선은 왼쪽 어깨 넘어 멀리 바라봅니다. 이때 왼쪽 골반의 바깥쪽을 조금 더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줍니다. 한 호흡을 더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그대로 오른 발목 풀고, 다시 두발 중앙으로 가지고 와서, 반대쪽 무릎을 모두 왼쪽으로 쓰러뜨려 주시고요. 이번에는 왼쪽 발목을 오른 무릎 위에, 그리고 어깨 따라오지 않게 오른 어깨 뒤로 열어내며, 시선은 천천히 오른 어깨 넘어 멀리. 왼쪽 발목의 바깥쪽으로 오른 무릎 지그시 눌러주세요. 한 호흡을 들이마시고 이때 허리 둥글게 말려있지 않게 옆구리 길게 내쉬는 숨 척추를 바르게 뻗어내며 시선 조금 더 멀리 보내봅니다. 천천히 한번더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발 내려놓고 그대로 마시는 숨에 다시 두 무릎을 중앙으로 세워주세요. 자, 이제 두 무릎 중앙으로 두발 안쪽으로 당겨와서 팔꿈치 그대로 무릎 정강이 앞쪽을 감싸주고 등을 가볍게 뒤로 보내서 어깨 긴장도 한번 풀어주세요. 천천히 다시 가슴 들어 올리고 정면 바라보시고요. 이번에는 손끝을 앞쪽을 향하도록 바닥을 짚어주실 거예요. 마찬가지 어깨 가슴을 열어주세요. 골반은 어깨 열림과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더두 발의 안쪽 11자 어깨 넓이 정도 열어주시고요. 오른 다리를 들어서 오른 발목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오른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게 무릎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래를 바라봤을 때내두 다리 사이가 마치 숫자 4 모양이 될수 있게 해줍니다. 거기서 등이 뒤로 동그랗게 말리지 않게 손으로 바닥 밀어 가슴을 조금 더 오른 정강이 안쪽으로 밀어냅니다. 거기 계셔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왼발 바닥을 살짝 들어서 왼발을 조금 더내몸 가까이로 당겨오세요. 이때 오른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밀어주세요. 한번더 왼발 바닥 들어서 조금 더 엉덩이 가까이 가지고 오시고 오른 엉덩이 바깥쪽을 열어줍니다. 손으로 바닥 충분히 밀어서 척추 마디마디 세워주고 그대로 가슴 들어 올려 시선 정면 오른 발등 가볍게 몸쪽으로 당겨내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 무릎 조금 더 멀리 지그시 밀어내 보세요.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이제 내쉬는 숨에 그대로 왼발을 앞쪽으로 다시 이동해주고 오른 다리 풀어줍니다. 반대쪽도 이어가 볼게요. 손바닥 다시 한번 더 바닥 짚어주셔도 좋아요. 이번에는 왼쪽 발목의 바깥쪽을 오른 허벅지 위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왼무릎을 충분히 밀어냅니다. 거기서 숨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조금 더내 왼쪽 정강이 안쪽을 향해 밀어내주시고요. 거기에 계셔도 좋아요. 등허리가 동그랗게 말리지 않게 계속해서 가슴 어깨 열고
이제 여기서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 발바닥을 살짝 들어서 조금 더몸 가까이 가지고 와 보세요. 하지만 발이 오는 만큼 상체가 뒤로 눕지 않게 상체 가슴 열어주고 다시 한번더 거기서 발 뒤꿈치 조금 더 가까이 당겨올 수 있다면 왼쪽 정강이와 가슴이 가장 가까워진 상태가 될 거예요. 거기서 한 호흡 더 들이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왼쪽 무릎 조금 더 바깥쪽으로 밀어내 볼까요? 이제 천천히 왼발, 오른발 앞쪽으로 뻗어내고 그대로 왼발목 풀어서 제자리 11자. 자, 두손 바닥에서 띄어서 두 다리 안쪽으로 당겨 오시고요. 수카아사나 또는 이지 포즈로 앉아주세요. 손목 가볍게 풀어줍니다. 반대 방향으로도